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국립저작권 박물관에 대해 소개해드릴 소지현 학예연구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작권이라는 말 한 번쯤 다들 들어보았죠? 저작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작권은 언제 생기게 되는 걸까요? 또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줄 여기가 바로 국립저작권 박물관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법의 권리 저작권. 이곳 국립저작권 박물관에서는 신비한 저작권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 나누어드린 활동지를 함께 풀어보며 박물관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박물관을 안내해줄 두 어린이를 소개합니다. 두 친구들과 같이 전시실로 입장해 볼까요? 이곳은 저작자의 방이라는 공간이에요. 저작권의 역사와 저작권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을 알아보는 곳입니다. 와, 액자를 보니 영상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네요. 영상을 보며 저작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활동지, 그리고 우리 주기를 둘러보면 모두 문자와 종이로 둘러싸여 있어요. 처음 문자와 종이가 생겨났을 때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 했어요. 이때 15세기 독일에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활판 인쇄술을 발명했어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책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권리가 생겨났고,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앤 여왕법, 베른 협약 등 세계적인 약속도 만들어졌어요. 이 권리가 바로 저작권입니다. 그럼 저작권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활동지를 다 채우셨나요? 이제 저작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기도 하죠? 그럼 이제 아주 재밌는 공간으로 이동해 볼까요? 여러분, 신비한 공간을 지나 저작물 상점가들이 모여있는 저작권 마을의 광장에 도착했어요. 우리 어떤 저작물부터 알아볼까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 도넛 가게로 가볼까요? 짠! 도넛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맛을 가진 음악을 들어볼 수 있어요. 음으로 표현되는 모든 클래식, 팝송, 가요, 뮤지컬, 오페라 등은 음악 저작물에 해당해요. 여기에서는 나만의 음악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가진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은가요? 달콤한 맛? 씁쓸한 맛? 이곳은 어분 저작물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요. 말과 글로 표현한 모든 저작물은 어문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소설, 시, 논문, 심지어 말로 하는 강연까지도 모두 어문 저작물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짧은 글을 한번 지어볼까요? 와, 멋진 미술관처럼 보이는 곳이네요. 이곳은 여러 미술 저작물들과 사진 저작물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특히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만료 저작물들은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흐나 김홍도의 작품도 모두 만료 저작물에 해당해요. 뿐만 아니라 태권브이와 같은 유명한 캐릭터도 미술 저작물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친구들,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나요? 영화, 드라마, 만화, TV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배경화면도 모두 영상 저작물에 해당해요. 그리고 작가, 감독, 카메라 감독 등 다양한 역할과 노력들이 모여 한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춤, 무용과 같은 연극 저작물, 지도, 도표, 모형 등에 해당하는 도형 저작물, 컴퓨터로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들도 모두 저작물의 종류입니다. 특히 건축물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하죠? 그럼 이제 저작물의 종류를 알아보았으니 내 주변에 있는 저작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활동지에 있는 저작물들을 알맞게 선으로 연결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작권과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느낀 이 소중한 경험과 감정을 여러분만의 색깔로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표현하는 순간 마법의 권리, 저작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 국립저작권 박물관에 오시면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